20분 정도의 시간을 딱 뭐 그 인문학 파트만 녹화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리모컨으로 마이크가 저쪽으로 이렇게 제가 딱 끊으면 네, 다 끊기게 돼요. 아주 신기해요. 그리고 화면이 막 움직여요. 지금은 제가 이거라 엄청 놀랐나 봐요. 안 움직이는데요. 움직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로 이제 이용의 환상 강의 627페이지인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환상 강의를 마쳤거든요. 막 너무 즐거워서 엄마한테 마쳤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별로 안 반가워 하더라고요. 애가 돈도 안 벌고 집에 앉아서 맨날 새벽에 유튜브 하죠. 맨날 공부하죠. 도대체 뭘 할까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요. 보여드릴까요? 너무 즐거운 거죠. 자, 눈이 지금 한 1800페이지 정도, 다섯 번을 봐야 되니까 18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레드북이 한 500몇 페이지 정도 되고요. 지금 환상 강의가 한 600몇 페이지 정도 돼요. 620몇 페이지. 끝났어요. 여기도 보여드릴까요? 끝났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지금 저까지는 즐거워하셨는데, 너무 길게 끝만 보니까. 아버지도 대학교 때 헤겔이랑 칸트 다 배우셨대요. 아빠가 고대 나오셨대요. 엄마, 아빠는 조경기술사시고 엄마는 이제 국문학, 숲에서 국문학을 하셨으니까 헤겔까지, 칸트 헤겔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다 배웠다고 그러신데, 융은 안 배우셨나봐요.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뭐, 저희 집에서는 제가 공부하는 걸 그렇게 뭐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잘한다고 이러지도 않으세요. 그냥 책을 보내기 신기한가 봐요. 어렸을 때 그렇게 책을 안 봐가지고요. 아니, 제가 책을 보다니 눈앞에서 공부하고 글 쓰는 걸 보면서도 이거 글 네가 썼니? 이렇게 물어보실. 제가 책을 몇 권을 내고 논문을 몇 편을 썼는데 아직도 보이실 때 한 5살, 6살 꼬마로 보이시나봐요. 책 안 보고 공부 안 하는, 학교 안 간다고 가방 집어 던졌던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안 믿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 머리카락이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민감해가지고요, 이렇게 어찌나 깔끔한 척을 하는지 이렇게 보다가 머리카락이 보이면 참지 못하고, 서장훈 씨랑 저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비슷해요. 정리를 잘 못해도 막 더러운 거 있는 거를 못 찾는데, 가만히 보면 제 주변은 항상 더러워요. 제가 어지러운 거죠. 자, 이제 그 인도의 월칭이라는 분이 입중론이라는 데서 얘기한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이게 집착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이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인스타그램에 바로 올렸거든요. 페이스북에도. 이거 듣고 적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셔서 그 수고롭지 않게 5시간에 더 다른 책을 보실 수 있게 그냥 제가 쳤어요. 짧아요. 아주 짧은데 잠시 읽어드려볼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제 거기에 올린 거 그냥 카피 뜨시면 돼요. 인간은 자아에 집착하고 대상에 집착하고 결국은 나의 것에 집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물이 실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마음이 그릇되고 왜곡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다른 것인지 다르게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게 다른 건가?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자아에 집착하고요. 두 번째가 대상에 집착해요. 세 번째가 나의 것에 집착하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 환상 강의에 보면 셀프와 자아에 대해
중심을 잡는 건 중요한데 자아에 몰입되고 매몰되지 않도록 그 이용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아에 대해서도 동호 때 보면 자아와 명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비아를 얘기하고 무아를 얘기하는데 자아와 명상이라는 게 맞지 않다. 김종국 교수님은 항상 그걸 강조하시던데요. 저는 막 책상 밑에서 막 박수 쳤어요. 그쵸 그쵸 교수님 맞아요. 막 이렇게 맞죠. 부처님은 무아를 얘기하셨는데 근데 무아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아가 아닌 것, 비아, 아닌 빗자를 써서 비아라는 얘기를 요즘은 더 많이 한다 하는데요. 무아도 자아도 비아도 다 필요 없는 단어라고 사실은 생각이 되죠. 그냥 공 안에 다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무라는 건 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는 유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있다라는 집착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단어 선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너무 철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오늘은 그 자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집착에 대한 얘기니까 인간은 자아에 집착하고 대상에 집착하고 결국은 나의 것에 집착한다. 그러면 자아에 집착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의식 세계뿐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욕망과 욕구와 감정에 집착하고 몰입한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죠. 그때 무슨 소설인가가 유명해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자살이 유행처럼요. 그래서 그 언덕에 가서 이렇게 떨어져 죽었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가서 그래 나도 자살이라는 건 아름다워 딱 갔더니 오우 하고 돌아왔다고 하죠. 오우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네. 안 되겠어.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음에 죽자 이러고 내려왔다고 하고요. 한강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가 있는 이유가 내 죽으려고 해. 누가 말릴래? 나 죽으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나한테 잘못했던 놈들 다 나와봐. 막 이거 하는 거라고 하죠. 내가 죽을 말은 죽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상황이 돼서 나 정말 죽어야 되겠어. 그리고 주약을 먹다가도 응급실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천만 다행이죠. 자살만큼 나쁜 건 없어요. 그거는 새새생생 태어나기가 어렵고요. 자살을 한 분들은 다음 생에 하늘을 보지 못하게 바닥을 기어갈 수밖에 없는 몸의 신체 구조를 갖고 태어난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공감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아 그런 이론도 있구나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잘못되면 장애에 대해서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그분의 이론이 뭐 그래서 제가 얘기 성함을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그분에 대한 지식도 깊지도 않고 호킨스 박사를 보시면 온몸이 저보다 더 약한데도 불구하고 뭐 비교가 안 되는 우주를 움직이는 힘을 받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성에 대한 뭐 문제나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좋은 면에 보자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아주 조심스럽기 때문에 주의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건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건 어쨌거나 이게 뭐 불교적으로 무주공천에 그냥 떠도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걸 어떻게 보면 자연이 막아주는 거겠죠. 그래서 자살하다가도 안 돼! 오! 살고 싶어! 이러고 응급실에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나에 대한 생명이라든지 깊이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슈퍼에고 아주 깊은 그 무의식 세계까지 이렇게 잡는다, 집착한다. 이 힘은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대상을 바라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자체가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엄기 중에서 being, you, 뭐 이게 있다, you에 대한 것,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모든 고는 괴로움은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몸에 인지과학의 바레나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부패한다. 와, 대단한 거죠. 네, 이거를 김용욱 교수님이 박사과정 때그 몸의 인지과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그거 책 제목을 알려드리니까 사실 그 김종국 교수님 엄청난 석학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하시고 저희 박사과정에서 막 엄청나게 공부하신 분들도 어렵다 그러는데 저 몸의 인지과학 봤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제가 어느 정도 공부하는지 아는데 좀 공부하기 어려우시지 않을까 하는데 그걸 막 봤다고 미리셔서 그냥 부끄러워서 삭제해버렸어요. 얼굴이 붉어져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을 보는 게, 글을 보는 거는 사실 금방 보는 거고요. 그 내용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융의 책은 앞으로 제가 지금 한 2, 3주 안에 띄고는 있지만, 7년 이상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아시라 선생님도 말씀하셔서 우선 그냥 보고 초고 탄 것처럼 느끼고 이제 앞으로 더 보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마침 튀김을 초벌 튀김하고 계속 바삭하게 튀긴 음식을 먹기 위해서 튀긴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찰떡 맞죠?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특히 몸의 인지과학의 바렐라가 쓰신 책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대상에 집착할 때 결국은 내 자아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볼수 있는 것만 보죠. 나의 기준점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모든 대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아에 집착한 상태에서는 자아에 집착한 그 작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대상에 있어서도 내 것, 나의 것이라는 걸 놓치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나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 줄은 사실은 박사학위가 세 권의 주제로, 세 개의 주제로 여러 번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에 집착하고 대상에 집착하고 결국은 나의 것에 집착하는데 박사 학위는 그만큼의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삶에 적용할 때는 찰나찰나 0.13초, 0.016초 뭐 이렇게까지 조각조각 나누는 그 아주 짧은 시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자아에 집착하고 대상에 집착하고 나의 것에 집착하는 이 단계를 잘 집중해서 바라보시면서 이거는 내 자리인데, 이거는 내 건데, 이건 내 돈인데, 이건 내 명예인데, 이건 나의 일인데, 나의 사람인데, 나의 인연인데 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그 뒤에는 자아에 대한 집착과 그 자아로서 바라보는 모든 사물에 대한 집착이 내가 아주 너무나 강하구나. 그거를 융은 아주 낮은 단계, 원시적인 단계의 인간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낮은 단계에 그러니까 조금 더 이성적이고 지적이면서 신성함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상태로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아침, 저녁으로 송장체위를 하면서 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없도록 스스로를 잘 정화시키고 마음의 쓰레기통을 늘 비운다거나 그리고 내가 보는 습관에 대해서 칼같이 나누면서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다면 나의 것이라는 그 없는 것이죠. 나의 것이라는 건 없죠. 찰나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는 건 잡으려고 하면 이미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할때 이미 니은 아를 얘기하는 동안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요 1초 전에보다 1초 후에 저는 이미 늙었거든요. 그만큼 변한 거죠. 제 모습은 똑같이 보이지만 이미 늙었어요. 주름이 어딘가는 더 생겼을 거고 5년마다 체세포가 완전히 바뀌니까 몸에 어딘가는 다 떨어져 나가면서 이미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 원정에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세상의 이치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냥 겉에 포장만 대충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만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안쪽에 조금 더 깊게 눈을 볼수 없고 촉감으로 느끼는
이하의 경우, 교묵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자께서 사가티의 시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핀디카 승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수행생 꽃갈리아가 세종께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습니다. 한쪽으로 물러앉아 수행생 꽃갈리아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이시여, 사리부타와 목카나나는 나쁜 마음을 품은 자로서 나쁜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혐오하는 인간형이에요. 아, 그럼 직접 가서 얘기를 하지. 왜 굳이 세존한테 가서 일러요? 아, 이게 옛날부터 있었네요. 별로 안 좋아요. 직접 얘기를 하죠. 왜 자꾸 건너서 얘기해요? 아, 이 목소리 더 놀라네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서는 칭찬하고 앞에서는 직접 쓴 얘기를 할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말했을 때 세종께서는 수행자, 자 그러면 세종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수행자 꽃갈리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꽃갈리아야,